안녕하십니까. 국민 캡틴 박성입니다. 쓰여 뭐 일단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주목한 정말 세계적인 더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쓰여 뭐 일단 서울과 수원 어디가 이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축제장을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찾아오신 팬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단 누가 이기든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아이큐가 이제 430인 허경영인데 우리 FC 서울 선수들 요즘에 이제 수원전 그 상대 전적이 조금 안 좋지. 그것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내 눈을 안 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눈을 봐. 됐어. 이제 이길 거야. 근데 내 눈을 못본 그런 선수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경기 전에 내 이름을 세 번씩만 부르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해트트릭은 따놓은 당상이야. 모두들 내 이름을 세번 부르고 수원 삼성을 이겨라. 라이, 너.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최용수 감독하면 정말 독수리라는 별명답게 타점 높은 헤딩과 그리고 뛰어난 골 결정력을 소유한 그런 선수 시절을 보낸 최고의 그런 선수였죠. 정말 디딤발을 잘 받고 그리고 비라는 피자체가 막막에 전달이 돼도 전혀 긴장되지 않는 그런 축구를 보여준 최용수 감독. 우리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이 저는 이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FC 서울이랑 수원이랑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FC 서울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된 선수들 있잖아요. 고요한 선수랑 가만있어 봐. 하대성 선수, 그리고 윤일록 선수. 아주 그냥 잘하더라고. 완전 홀딱 반했잖아요. 몇대 몇으로 이길 것 같느냐? 저는 저 1박 2일에 출연하니까 1대2 스코어인데 2가 서울이야, 2가. 윤일록 선수랑 저 고요한 선수가 될것 같은데. 하대성 선수 어시스트하고, 어때요? 딱 맞죠? 그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매치 FC 서울 대 수원 삼성 8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예매는 어떻게 하냐고요? FC 서울 홈페이지 1544-1555 1544-1555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